강병화의 자원식물 TV 안내방송입니다. 우리나라 자원식물의 보존과 주변식물을 배워서 자연을 사랑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방송을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낭화에 대하여 공부해봅시다. 금낭화의 모습입니다. 금낭화의 라틴어 학명은 디켄트라 스펙타빌리스입니다. 금낭화는 단연생 초본으로 근경이나 종자로 번식합니다. 원줄기는 높이가 40cm에서 60cm 정도입니다. 금낭화는 전국적으로 분포하며 산지에서 고추 자랍니다. 관상용으로 심으며 봄에 연한 잎과 줄기, 꽃 이삭을 묵나물로 먹기도 합니다. 한방에서는 약재로 쓰는데 산열, 소창독, 옹종, 제품, 타박상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금낭화의 잎은 어긋나고 잎자루가 길며 3개씩 2회 깃골로 갈라집니다. 갈라진 조각은 달걀을 거꾸로 세운 모양의 쇠깃골로 끝이 뽀족합니다. 금낭화의 꽃은 5월에서 6월에 다몽색으로 피고 총산꽃 차례로 줄기 끝에 주렁주렁 달립니다. 이번 사진은 2021년 4월 신구대에서 강병화 교수님께서 찍으신 영상입니다. 다음은 금낭화 종자의 모습입니다. 이제부터는 자원식물의 심화학습 시간입니다.